네, 반갑습니다. 윤성봉입니다. 55페이지인데요. 여기 뭐 하나 누락이 됐네요. 여기 누락이 됐네요. 예. 그리고 예, 전 윤성봉이고요. 매우 단순합니다. YSB 예, 윤성봉 로 예, 한메일.net입니다. 저는 그 동차로 노무사 합격을 하고 그리고 노무사 현업도 해보고 예, 지금은 제 명함에 보면 변호사 앤드 공인노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 및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노동 사건 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행정 소송 예컨대 중노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그 산재 신청해서 부지급 처분 받으면 그 취소 소송 그리고 뭐 임금 소송 기타 뭐그 노동 관련 민사 혹은 형사 소송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설명회 때 조금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어떻게 이제 노무사를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고 동차로 합격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지 변호사가 되고 강의를 하게 됐는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길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이 방법론 관련해서도 꽤 길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의 본질이 100분 동안 법전 하나 들고 가서 행정쟁송법 네 문제를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네 문제는 세 문제 또는 네 문제가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합격을 하는 길은 문제를 보자마자 쟁점을 찾고 그 쟁점에 관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 이론을 소개하고 그 기본 이론에 비추어서 사안을 해결하는 이걸 이제 사안의 포섭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잘하느냐 이 테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풀수 있도록 우리를 적응시켜 나가는 훈련해 나가는 것이 공부의 과정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작년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모두가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진다. 그럼 그 합격의 요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는 노력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각 개인의 적성 혹은 능력 그리고 운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제가 방법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30% 정도는 방법론이 좌우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착하게 열심히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영악하게 합격할 수 있는 길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시라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올해는 다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설명회 영상 혹은 이걸 이제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사실 별로 이렇게 잘 살아가면서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쭉 한번 보면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길 가다가 부딪히면 영상 보셨어요?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때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올해는 제가 좀 다른 지금은 그래서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결론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다 빼고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 방법론은 결국 누구랑 같이 공부하는가에 의해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쭉 강의를 해보니까. 왜냐면은 강사님들마다 다 이게 취하는 방법론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문제는 어떤 강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나가서 필드에서 일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노동사건, 노무사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노무사한테 의뢰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직접 일을 맡겨서 처리하는 걸 봐야지 알수 있어요. 그죠? 쓴 서면도 보고, 결과를 봐야지 알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재정성과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굉장히 내공 있고 훌륭하시고,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이끄는데 어느 한 분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아마도 예상하건데 다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합인 거예요, 합. 여러분들이 어떤 강사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때 이게 가장 큰 어떤 플러스가 되고 시너지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즐겁게, 더 고득점을 받는 길로 갈 건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그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샘플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뭐 이메일도 한번 보내보고, 교재도 한번 꼼꼼하게 보고, 무엇보다 2기, 3기 모의고사 모범 답안을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잘 판단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현실적인 소개를 할게요. 이런 분은 저랑 들으면 합이 잘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은 저랑 들으면 합이 잘안 맞을 것이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참고로 작년에도 이제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막 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좀잘 맞는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어떤 그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으로 잘 따라가셔서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행히 너무도 고맙게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저보다도 지금 답안을 더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전다 그렇게 이제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저랑 제가 경험을 해보니 이런 분들이 저랑 좀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제 완벽한 이해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저랑 잘 맞아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일부 수험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행쟁은, 우리 행정재정성법 줄여서 행쟁이라고 합니다. 행쟁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서남기 후이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암기를 못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아직 젊어서 내가 이렇게 몰랑몰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닥치고 암기하고 나중에 이제 이해, 3기 때 돼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랑 이렇게 합이 잘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행정재정성법 완벽하게 이해 못해요, 혼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핸드폰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천재한테 핸드폰을 던져주면 사용법을 알수 있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이,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죠.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장담하건대 여하튼 행정재정성법 강사들 중에서는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또 이런 분들이 저랑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해본 시너지가 크고 합이 잘 맞아요. 뭐라고 할까요? 예. 자, 첫 번째로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의응답하고 소통하고 토론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질문 받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끝까지 알 때까지, 어떻게든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세요. 이런 분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히 좀, 고득점을 노린다, 이런 분들 오세요. 예. 왜요? 너무 좋은 것만 다 썼나요? 제가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는데요. 한 10개월 채안 돼서.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웃으셔가지고. 괜히, 제가 사실 다른 거 잘하는 게 없는데 시험 공부는 좀 잘하거든요.
다른 건 근데 잘하는 게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제가 같이 스터디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지만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뭐 노동법 같은 경우에 72점 정도 받았어요. 예. 굉장히 고득점이죠. 요즘 한 60점 정도 받으니까. 그리고 인사관리 한 88점 정도 받았었는데, 행정쟁송은 사실은 그때는 저희는 선택 과목이었는데 제가 선택을 안 했어요. 경영조직론 선택했었고요. 그래서 고득점 답안을 고득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 오세요. 예. 근데 나는 60점만 받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런 분들은 저랑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고 나는 이래 이러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예. 첫 번째. 예. 아이고. 좀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엄숙하게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기계적으로 오늘은 100페이지까지 그리고 잘 이해 못하도 무조건 이렇게 쭉 가는 걸 원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 이거죠. 이런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말고 저기 절이나 성당으로 가세요. 자, 두 번째, 조금의 관심도 소통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저는 수업하면서 반응을 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 다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하고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진도를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계속 이렇게 질문해요. 뭐 귀찮게.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아세요?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죠. 그 저한테 질문 오면 제가 막 이름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 이름도 지금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분들 오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그 방법론이랑 암기법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 암기법은 우리가 보통 이제 두 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네, 두 문자. 제가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암기를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 완벽하게 이해도 암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서 평생 기억하는 이런 방법들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저의 이제 타고난 한계. 예를 들면 우리 그 행정소송이 항당민기 종류가 이렇거든요. 예, 항고, 당사자, 민중, 기관소송, 항당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제가 뭐 판례나 혹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두 문자를 말하거나 수업 시간에 자 여러분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매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복습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요 공부는 스마트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싫으신 분들 있죠. 요런 거 듣는 거 싫으신 분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고 기계적으로 오늘은 100페이지까지 그리고 칠판 보면서 수업하고 눈빛 보지 말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런 거 절대 안 해.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현실적인 제가 굉장히 좀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소개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부합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좀 맞으면 저한테 오시고 아니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연기 1기, 2기, 3기 있으면 이건 이제 평일반 평일반을 할 거고 주말반 할 겁니다. 그리고 평일반은 저녁에 할 겁니다. 저녁에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연기.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예전에 쭉 공부했던 방법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연기 수업을 이제 했는데 제가 올해는 조금 더 낮출 생각이에요. 목표치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대체로 민법이랑 노동법 정도 수업을 듣고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행정쟁송법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민법이랑 노동법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그걸 이제 모르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법학의 비법도 모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연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 좀 했어 이러시면 오지 마세요. 연기 아시겠죠? 나는 좀 공부 좀 했대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법학을 아무것도 몰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 오시고 그리고 그럼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뭘 준비하지? 이런 거 이제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행정쟁송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민법이랑 노동법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행쟁은 행정쟁송법 여러분이 보셔도 이해 못해요. 아시겠죠? 보셔서 이해 못해요.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민법이랑 노동법을 열심히 공부해 두시면 행정쟁송법 공부하실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몸과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철저하게 복습 위주로 갈 거고 제가 1기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에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좀 머리 아프게 만들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 건데 마치 여러분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답안 보고 풀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가 아프더라도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면 생각의 힘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봤을 때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인 어떤 구성을 하고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연기 때 전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최근 개정판 나오면 그때 사시고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론에 대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